그냥 이렇게 네, 꽂아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은 요 아래쪽에 5V라고 써 있습니다. 5V라고 써 있는 게 DC 5V라고 써 있는 곳에 그냥 연결만 해주시면, 현재 이 조도가 너무 밝아서 제가 조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LED 빛이, 불빛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광량을 좀 어둡게 조절해 볼게요. 네,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면 시계에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지금부터 이 리모컨은 어떻게 조작을 하고 사용을 하는지 간단한 설명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맨 왼쪽 상단에 있는 전원 버튼, 네, 누르면, 한번 누르면 꺼지고 한번 누르면 켜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12, 24 표시, 바로 이 표시는 12시간, 24시간 표시인데요. 한번 누르면 네, 24시간 표시. 네, 이번에는 시간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다 찍고 났는데 시간 설정에 관련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추가적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간 설정은 간단해요. 전원이 들어온 후 세트 버튼을 눌러준 후 HH 나오면 현재 시간을 적는다. 저는 지금 만약에 오전 9시다 그러면 09,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그리고 M 미닛이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10분이다 11, 0, 엔터. 이렇게 되면 시간 설정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뭐 간단합니다. 현재 온도, 여기 센서가 있어서 온도를 누르면 현재 온도를 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2도씨 실내인데 22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밝기 관련 조작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라이트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LD6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만약에 제가 90으로 바꿔볼게요. 세팅 누르고 90, 그러면 엔터. 지금 약간 좀 더 밝아졌죠. 자동 조절 밝기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센서가 있어서 라이트 버튼 누르고 세팅 누르고 0, 2번 하나, 둘, 엔터. 네, 그러면 볼까요? 이렇게 제가 한번 센서를 가려보면 네, 지금은 어두워졌다고 해서 많이 약해졌죠. 근데 이렇게 되면 네, 지금 불빛이 있으니까 조도에 반영을 해서 더 밝게 보이니까 더 강하게 들어왔고요. 이렇게 한번 가려보면 이렇게 어두워졌으니까 네, 조금만 라이트가 들어와도 많이 밝아 보이겠죠. 이렇게 자동 조절 밝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깜빡인 이 두 점이 보이시죠? 이게 깜빡이는 게 거슬리다면 끌 수도 있어요. 들어와 있게. 그렇다면 이 리모컨의 왼쪽 상단에 있는 왼쪽 화살표 요걸 한번 누르면 그냥 전멸 안 하고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다시 깜빡이고 다시 한번 누르면 네, 이렇게 멈춰져 있습니다. 알람 설정 조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알람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A1과 A2가 나오게 됩니다. A1 제가 이미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세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A1에서 제가 만약에 세팅을 누르면 시간, 지금이 오후 8시 13분입니다. 그래서 20시를 누르고 그리고 미닛은 14분을 누르겠습니다. 14분 엔터. 그리고 오른쪽 키를 꼭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알람을 누르고 지금 8시 13분이고요. 제가 8시 14분으로 알람을 설정해 놨습니다. 곧 조금 후면 아마 알람을 울리겠죠? 네, 이렇게 알람이 울리네요. 그리고 알람은 저는 A1과 A2가 있지 않습니까? A2도 네, 세팅을 누르고 내 아침에 일찍 자야 되니까 오후 7시 오른쪽 화살표 20분 누르고 엔터.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를 더 누릅니다. 그래서 알람을 한번 누르고 A2를 누르고 네,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줘야 됩니다. 알람을 설정한 후에 엔터를 누르고 종료한 뒤 마지막 다시 알람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 키 버튼을 눌러줘야 내가 A1 혹은 A2 중에 하나를 결정한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이 알람을 눌렀을 때 이 시간이 안 나오고 A1, 왼쪽에 A1, 오른쪽에 A2라고 표시가 되면 그건 알람 설정이